TV. 마무리. 펜타키 자, 길이는 루니가 함께 롤바타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현재 1승 1패. 네. 낮게임 스코어가 1승 2패인데 그렇죠. 낮게임 스코어를 과연 이 채울 수 있을지, 낮게임 스코어가 이길지, 아니면 기릴은 루님이 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번째 3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딜 또 고민하다가 뭐 하기로 했죠? 트위치. 뭐라고요? 트위치요? 트위치, 예, 그렇죠. 트위치를 또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직접 캐리해야겠다. 네. 예. 하는 생각으로. 우리 팀이 노답이다. 예, 궁 키고 말 암살도 하고. 예, 트위치는 또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아. 시합 나가서 네. 트위치로. 네. 져가지고 네. 한동안 닉네임 길이른 G로 바꿨었어요. 아, 길이른 G. 길이른 G로.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Q 돌려주고. Q 돌릴까요? 사실 트위치가 또 이 은신으로 암살도 되고 네. 한타임에서 궁으로 광역 데미지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네. 네. 어떤 거? 암살 혹시? 암살도 좋아해요. 아, 암살. 암살.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이 각을 좀 봐주시면.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시야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트위치는 또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한번 바바바박 다 죽이고 네. 전멸로 뭐 하나 피하고 다 죽이는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네. 트위치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그 뭐라 했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드 캐리 원딜이기 때문에. 그렇죠. 1부에서 트타로 그래 시원시원한 거 봤잖아요. 3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좋죠? 하드캐리 네. 원딜 중에 트위치가 그렇죠.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이번엔 트위치로 한번 하드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트타를 배나할까요? 아, 배는 뭐 아무거나 아, 편하신 걸로 네, 변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네. 아까 깡통이 싫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블리츠 크랭크 아, 그렇죠. 블리츠 크랭크도 괜찮죠. 네. 원딜 3면 나오겠는데 블리츠를 위에 있어요. 아무거나 포기할게요. 네. 네. 트타배 카타리나, 야스, 자, 트위치는 살았고요. 네, 갑니다. 아, 매너 채팅하라고. 네. 매너 채팅하셔야 됩니다. 매너 채팅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서 비매너는 저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둘 말고 다른 사람이 비매너 하는 건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어, 레오나. 네. 이 구역의 비매너는 나야. 우리뿐이야. 나야, 나. 죄송합니다. 네. 칼리스타 레오나. 야, 이거 트위치로 버틸 수 있나요? 오. 우리 서포턴 브랜드. 그래도 해봐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딴 거로 뭐 아니면 딴 거 뭐, 하셔도 돼요. 네, 너무 네. 못하겠다 싶으면 딴 거 하셔도 돼요. 자야 해도 될까요? 아, 나왔습니다. 자야. 네. 제드랑 레오나 나와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야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야가 안 보여. 자야. 질리언 원들도 굉장히 좋은데. 네. 이블린 나왔다. 혹시 이블린이다. 아니요, 뭐 이블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야라서 네. 혹시 칼리스타 자야, 아 칼리스타랜다 라칸 자야 라칸 혹시 스킨 있으신가요? 아 남자친구분은 라칸 스킨이 없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행입니다. 아직 이 구역에 적이는 살아있습니다. 네. 라칸 자야는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둘이 많이 아 망했네요. 네. 제가 스킨 뺄게요 그럼. 인생 망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뭐라고요? 제가 스킨을 뺄게요. 아 네, 뭐 마음대로 푸슉, 하십시오. 푸슉푸슉이 자야인가요? 네. 아, 네. 왜 원딜로는 이렇게 많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그 대회 준비를 할 때 제가 원래 게임을 또 안 하다가 또 한동안 한 거라서 네. 도와준 이제 룬은 이걸로 맞추면 좋아, 뭐 특성은 이걸로 가면 좋아라고 추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때 맞춰 준 건데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뭐 마나 리젠 하나 있고 공속 하나 있고 뭐 마방 성장이고 그 차이더라고. 그렇군요. 네. 그렇죠. 돌면나와 함께 이제 같은 대회 출신이라. 아 그렇죠. 네. 실버 리그의 준우승이었나요? 네, 준우승. 네, 준우승. 같은 대회 아니죠?
다른가요? 브론즈와 실버 브론즈 따로 실버 따로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실골 풀다라서 그렇죠. 네. 좀 마인드가 아 많은 분 나오셨나요? 아는 분 오셨나요? 어디요? 아 V를 하시길래 아니 2등 2등 아 2등 아 2등 아 2등도 잘한 거야 잘한 거지 근데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졌어 다음 대회는? 골드로 안 되지 아, 아니요 근데 그게 전 시즌 골드는 되고 그 네. 시즌 때 실버면 되긴 돼요 아 그렇죠 근데 다음 대회가 아직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죠 네. 근데 같이 나갔던 팀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한 명이 플레를 찍었어요 아 게임 시즌 딱 끝나자마자 플레를 수수 달아버려갖고 안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합니다 김환자였네 플래티넘 네. 오늘 김환자가 맞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 팀에는 좀 김환자가 맞네요 다섯 네. 명 중에 세 명이 커플이에요 아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커플입니까? 어? 네, 네. 좋습니다 왜 그러시죠? 오조님? 오조님에게도 하선님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야 이제 공식 아, 제가 인정하는 그렇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선님이랑도 이야기 된 거예요? 아니 하선님은 친해요 어. 엄청 친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딱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선님 방에 자 기리룬 누님이 게스트분이 오셨으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아, 몰아가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선을 넘었네요 이런 거 저 별로 안 아, 좋아하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아, 제가... 그리고 자꾸 이게 선을 넘으면 네. 그분이 극혐해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딱 지금이 딱 좋습니다 아, 딱, 네. 선을 잘 타야 돼요 딱 멈추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서 더 가면은 저도 이 그 꼴라기 때문에 절단당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스트분 얘기로 넘어가서 네 게스트분이랑 얘기할 시간이 이제 없어요 네 그쵸 오늘 끝나고 뭐 데이트하러 가시나요? 아니요 내일 학교 때문에 아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부럽네요 남자친구랑 같이 내려가시는 그 동네 아 아니요 남자친구는 네. 서울이고 저는 경기도로 아. 내려가요 아 그렇구나 아. 뭐 데려다 주시겠죠 그쵸 네. 차가 없어요 그러면 아 그래도 데려다 주시겠죠 올라올 차가 없어서 택시 서로... 타고 오면 되죠 네. 아 뭐 굳이? 올라?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넌 쓰레기야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남자친구 광대가 올라가서 네 사과를 안 해도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직 로딩 중인가봐요? 네 로딩 네. 누가 범인이죠? 제드요 제드 아 좋습니다 또 티모가 나오네 여기는 뭐 항상 티모가 나오네요 골드의 상징이죠? 그럴 수 있죠 아이디를 볼 일이 없어요 기릴은 루 님의 네. 차야 어, 채팅창에 한... 기릴은 루라는 아이디를 기억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저 레이디가 그 레이디죠? 네 네 그 대회에 나왔던 레이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열광을 계속 드시는데 열광을 드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찍어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실 아까 드레이브는 환희 드셨잖아요 네 환희를 원래 자의로 환희를 들었는데 안 바꿨어요 깜빡하고 아 그럴 수 있죠 이건 이분 약간 아이유 도란검 사겠습니다 아, 도란검 네 아, 잘 감사합니다 어, 말을 정말 칼같이 끊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 채팅창을 읽은 것 뿐인데 아 말을 정말 칼같이 끊으셔서 네, 도란검으로 네 깔끔하게 가주시고 칼리 대리라는 얘기 나오네요 네? 칼리가 대리라는 얘기가 아 칼리 대리예요? 전적보고 아 그래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 수지 닮았다라는 블루나 얘기도 있고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 이런 칭찬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죠 사실 뭐 채팅창에 몇천 명에게 칭찬을 받아봐야 그쵸 그분의 칭찬이 네. 최고죠 아 저 전멸 아, 써도 돼요?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예? 전멸 써도 쓰세요. 돼요? 아 쓰세요 네. 어, 제 것도 전멸도 아니지. 없고 나는 뭐도 없고 아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에휴 좋습니다 그래도 저런 거 보면 좋지 않아요? 보통 예쁘다고 해주는 거니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땐 남자친구분이 채팅을 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다중 아이디로 응. 야 아이디 하나 줘봐 친구한테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응. 아니요 지금 봤는데 아이디 아 수지네 그 네. 단어 이제 들어가죠 아이언네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예, 한 대 더 때리고 갈게요 여기까지
저는 뭐 닮았나요? 필요한 일은 뭐든 갑자기 궁금해요. 그렇게 쓰레기 보듯이 발 필요는 없죠. 멀리서 봐야 좀 뭔가 봐야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라인 제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는 만큼 할게요. 라인 푸시가 더 중요해요. 우리 팀 브랜드는 뭐하죠? 네, 근접미녀 3개 못 먹었어요. 우리 팀 우리 팀 브랜드는 근접미녀 3개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야가 2레벨을 조금 더 빨리 찍는다는 거. 그렇지만 별 차이 없죠. 2레벨 하나 더 먹으면 찍혀요. 근접미녀를 3개를 혼자 먹으면 2레벨이 찍히고 2개 먹어도 브랜드는 다 먹어도 안 찍히고요. 그렇습니다. 2레벨에 뭐 찍나요? 2레벨에는 지금은 2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어우 폐기가 브랜드 1레벨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브랜드가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브랜드한테 들어오면 제가 볼 땐 바로 힐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네. 자 일단은 자, 이블린 잡아냈고요. 상대 정글 카정 가서 팔론이 빠르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블린 잡았고요. 오우 푸쇽 푸쇽. 아 그건가요? 맞아요. 보면 굉장히 네. 라인 푸시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노빠꾸. 그렇죠. 노빠꾸. 네. 라인은 푸시하는 게 최고죠. 뒤가 없네. 걔 올 거면 와라. 난 아. 싸우다 죽겠다. 아 그런 마인드 좋죠. 걔 실수 놓치겠다. 됐습니다. 레오나가 또 굉장히 쫄보네요. 그러게요. 한번 들어올 만한데 자야 브랜드면 굉장히 군침이 돌 텐데. 그렇죠. 얘도 좀 위험해요 지금. 오, 자 하지만 전멸로 걸렸고 죽었고요. 네. 회복 쓰기도 전에 네. 사망. 자 나는 뒤가 없다. 그렇죠. 얘도 뒤 없다. 아, 네 죽었습니다. 같이 죽고요. 더블 같이 킬 죽고. 칼리스타. 브랜드가 핑 한번 찍을 때 됐는데 안 찍어주네요. 네. 착한 친구고. 네 그거 살게요. 신발이랑 기다렸다가 롱소드 하나 더. 방금 전에 패배 요인이 뭔가요? 방금 전에 기쁘르미를 잘 맞췄는데 욕심 부렸죠. 평타 한두 대 더 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네. 네. 이제 좋은 걸 레오나한테 물리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네요. 이젠 죽진 않거든요. 점화가 네.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힐은 있고 다시 한번 노빠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브랜드가 뒤에 있어서. 그렇죠. 브랜드가 너무 아까부터 서포터들이 너무 쫄아 있어가지고. 네. 일단 천천히 라인 유진 조금만 할게요. 4턴 빼고는 지금 다 흥했어요. 정글 가는 곳마다 킬하고 있고 미드랑 탑은 1킬씩. 역시 티모다. 네. 아이고, 우리 브랜드가 밀어버리네. 스킬을 밀어버리네요. 스킬로 밀어버리네요. 아이고. 네. 2선마인가요? 네, 2선마. 이 라인 쭉 푸시할게요. 푸시. 아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오, 막타를. 신경 써서 먹는 게 느껴져요. 시에 레오나 조심하세요. 네. 레오나 오. 네. 25원. 아이고. 10원이었나? 네. 어쨌든 브랜드가. 네. 브랜드 거고. 자, 이 라인이 굉장히 애매한데 천천히 좀 Q로만 막타 먹을게요. 네. 자, 레오나 스킬 빠졌고요. 오케이. 아, 네. 브랜드가. 일부러 상대 팀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4대 6. 네. 라인 좀 당길게요. 이거. 우리 정글러가 탑 쪽이기 때문에 팀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Q로 막타 계속 드셔 주시고 멀리 자, 있는 거는. 탑은 역시 티모가 이 갱킹에 취약하다 보니까 커져 가고 있고요. 시간 없다. 천천히. 막타만. 네, CS 받아봐. 아니야, 밀지 마. 괜찮아. 냅둬요. 하고 싶은 대로 냅둬. 일단 브랜드를 한 이상 승패에 그렇게 신경 쓰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 나는 그냥 궁극기로 폭딜 넣겠다. 네. 아, 재밌다. 이걸 느끼고 싶은 챔피언 친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신난다.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삔또 상해서 갑자기 네. 달릴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오늘 또 이 버프가 있어서 병타 자르반 자르반 온답니다. 자 가는 곳마다 키를 만들어냈던 우리의 자르반이 과연 네, 일부러 기쁨이 한번 뺀 거예요. 5초 남았고 네. 안 될 것 같은데 자르반이 갑니다. 어 레오나 와 우리 팀 채팅 케이든 아 정면 우리 팀 브랜드 스킬 콤보 좋았고요. 기쁘로미로 라인 푸시할게요. 네, 안 쓰실 거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어, 으이우이와. 이제 CS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레오나의 전멸도 뺐고 한 라인 더 먹고 BF 사오고 싶다. 그렇지만. 저 라인은 먹을 수 없으니까 뒤에 빠져서 큐로만 막 하나 딱 먹을게요. 저거 피 없는 거 6렙이네요. 그래 어 먹었어요. 없네. 아, 숨 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와드 있으면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자, 예. 처음에 칼리스타 오우 no. 천천히 일단 BF까지는 나와야 좀 딜교환이 될 것 같거든요. 천천히 있다가 집 갔다 와서 이제 딜교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놨어 지금. 기쁘룸이 써서 네. 오 좋아요. 아 저럴 건 벨코즈를 하지. 어 포킹으로 상대방을 어, 때려보겠다. 네. 저럴 건 벨코즈가 나는데 말이죠. 그쵸. 그게 무슨 약점이라도 돼?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부시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저... 맞죠. 던지고요. 오렙인데 자 그냥 기쁘루미만 뒤에서 써줄게요. 기쁘루미만 네. 네, 속방만 걸어줄게요. 속방만 아 이거 맞을 거야. 좋습니다. 물약 하나 먹을까요? 물약 근데 이거 다이브 당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피지컬로 저항의 기장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한번 네. 한번 싹 낚시해볼까요? 맞았고 일부러 기쁘룸이 먼저 써서 속박 걸게 하고 저항의 비상 레오나를 아, 잡았어 잡았어 레오나를 잡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 전멸로 피해야 돼요. 자 아 죽었다 살 것 같은데 칼리스타가 원거리를 때린다면 아 큐 안 맞아야 되는데 BF 사주고 아까 레오나가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레오나를 접었으면 딱 좋았는데 네. 욕심내다가 그렇죠 이만화가 없었지. 네, 이거 브랜드가 먼저 물리고 시작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네, 화나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 그냥 빡쳤다고 합니다. 원래 평소였으면 이럴 때 뭐 리액션 같은 거 없이 그냥 하나요? 저요? 네. 어 채팅 뭐 하지나? 그거를 왜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죠? 남자친구한테 그... 아 역시 그렇죠. 네. 어디든 다 의지하고 싶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럼 모르죠? 아마 예 네, 몰라요. 평소일 때는 네. 소리 들으는 거 같아요. 아 소리 이러면서 막 네. 약간 그런 건가요?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약간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두 분이서 계속 이 게임 중에 러브사인을 서로 보내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네 불편하네요. 계속 한번 눈 마주치고 한번 네. 어, 눈 손짓 막 이렇게 네. 하고 막. 네. 그럴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외부인 출입을 조금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오나가 근접력이 신화 장화 신고 왼쪽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지만 레오나는 저쪽 레오나도 굉장히 못하는데 궁이 좀 있으면 도니까 조심하세요. 레오나 궁이 도니까 또 위험해요. 자르반 왔지만 우리 브랜드 자 일단 왔는데 이거 3대 2거든요. 우리 브랜드가 맞춰줬다. 대격변 순식간에 막 이거 막타 한번 먹어보자. 막타 한번 먹어보자. 레오나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막타 한번 먹어보자. 제발 아 브랜드야 브랜드가 더블킬 쓸데없는 내가 먹어 누구라도 먹어야지. 자 기쁘룸이로 빠르게 라인 푸시 네 기쁘룸이로 라인 푸시를 많이 안 해보셨나봐요. 오랜만에 했어요. 사야 하는 족족 망해갖고 아 브랜드 재밌게 게임하네요 정말. 이것도 Q평 W평 평 기쁘룸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빨리 푸시하고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나요? 네 집으로 가세요.
지금은 제 저는 좀 Q 선마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W 키고 팡타 때릴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수작 달자 아이템 사주시고. 네. 아니면 신발 갈까요? 아니요 그냥 돈 아껴 갈게요. 차라리 공속 그 단검 하나 살게요. 단검에 물약 두 개. 단검에 물약 두 개. 출발. 내가 가는 곳마다 혼돈이 따라오네. 예전에 키우던 애완견처럼 좋을. 근데 우리 브랜드 야 시야석에 와서 좋대. 이야. 야. 좋아요. 좋아요. 자, 다리우스가 티보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애쉬만 16년 한 중학생 친구가 네. 티모를 찢어버리고 있어요. 다리우스 아이디가 애쉬만 16년. 그런가요? 네. 무슨 말씀하시나요? 저 그렇게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네, 라인 푸시 할게요. 라인 푸시. 저쪽 위에서 싸워서 죽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라인 푸시를 그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르반이 죽었고. 자, 칼리스타는 내려오는 무빙이고. 레오나도 내려오는 무빙. 일단 빠질게요. 골렘 작은 거라도 하나 먹으러 갈까요? 충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어느 부분이 웃긴 거죠? 입술을 안 감으시고 웃으신 어느 부분이 웃기신 거죠 이게? 브랜드가 먹었어요. 브랜드가 먹었어요? 네. 지가 갑자기 스키스눈이 먹어버렸어. 와. 게임 재밌게 하니까 네. 괜찮아. 시야도 샀으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죽었네요. 그리고 아이고 칼리스타한테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름이 잠깐만. 나타났어. 저항의 비사. 아이고 이블린도 있었네요. 이블린도 네. 있어가지고 나 궁도 느꼈었어 지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공속 신발 살까요? 좋습니다. 아이고 게임이 브랜드가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자 우리 다리우스를 믿고 천천히 해봅시다. 네. 탑으로 가볼까요? 네. 탑으로 가고 있음 핑 찍을게요. 자르반 먹지 말라고. 좋아요. 그럼 자르반 뒤로 빠지죠? 말 잘 들어. 자르반 착하거든요. 여기서 나쁜 놈은 브랜드밖에 없어요. 자르반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웨이브는. 저거 막 저 웨이브는 자르반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면은 두 개, 세 개 남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남겠는데?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은 하나만 먹자. 못 먹었어. 하나만 먹자. 못 먹었어. 네. 경험치 두 개 먹었으니까. 탑에 티모니까 안전하게 푸쉬할게요. 이블린을 좀 신경 써야 되네. 이블린은 저기 미드에 보이는 것 같고. 일단 계속 푸시. 일단 정수약 살짝까지는 나와야 뭐가 되긴 되거든요. 자야가. 여기 있다. 티모 위에 있었어요. 티모 템이 탱 티모. 구레. 올 거 얼망 티모. 야. 이블린 올 거 같은. 빨리 Q로 푸시하면 Q로 푸시하고 빠지면 돼요. 네. Q 던지고. 뭐죠? 이블린 스킬을 몰라서 제가 이거 스킬을 몰라요. 구름이 한 대 더. 뭐야? 오케이, 빠질게요.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죠? 방금? 뭐죠? 굉장히 화려했는데? 네. 매우 쓴 거 같은데요? 뭐지? 나 스킬을 안 봐가지고 이겼다 어쨌든. 네, 이겼고 개꿀. 개꿀. 이거 브랜드? 브랑보야. 잠깐만 앞상 있으니까 노릴라고 하면 네. 자 어시스트 브랜드 전멸서 브랜드 전멸서 야 없냐 없으면 따라가지 말든가. 아이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링크워드 지워주시고 칼리스타 잡았고요. 자 게임이 무난한 탑 그대로 밀죠? 탑 그대로 밀 될 것 같아요. 브랜드 형님이 탑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W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부터 W 찍으면 될 것 같아요. Q 평 E 다 먹어 이거. 먹으라고 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관심을 주지 말고 CS를 줍시다. 좋습니다. 네. 라인의 와드 하나 해줄까요? 라인의 와드 이제 마지막 와드니까 네. 와드 해주고 정말 싫어. 내가 놀래키는 쪽이면 몰라도 집 가서
정수약 달자 사주시고 장신구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태틱 갈게요. 쟤 죽을 것 같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먼저 가나요? 열정의 검 먼저. 열정의 검 쪽. 네. 치명타가 올라야 데미지가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술감도 살짝 오르고요. 아이고. 바텀화면 계속 다리우스가 가는데 우리는 용을 먹고 싶죠? 지금은 그냥 자르반한테 레드를 주는 게 나은데 자르반이 착하네요. 먹을 생각이 없어요. 아주 착한 분. 아닌가요? 아우 맞는 것 같아요. 야 바텀 싸우고 있는데 바텀 뼈가 한번 가줄까요? 바텀 다리우스는 그렇게 쉽게 죽는 애가 아닐 것 같은데. 어 근데 화살이 너무 많이 꽂혔는데. 아이고 어디 가요? 괜찮아요 쟤들. 궁을 한번 궁으로 피해볼까요? 궁이 없을걸요? 기쁘름이 좋아요. 좋아 나이스.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아이고 자르반 오면 이겨. 자르반 오면 이겨. 힘 있으니까 자르반 들어가. 자 기쁘름이 일단 쿨이 있는데 어 야 뒤에 살로 갔어요. 됐어요. 와 한 대만 먹자. 나이스. 가야 세네. 가야 세네. 나 내가 할 땐 저렇게 안 세는데. 그건 보조님이 하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스웨이가 하면 얼마나 센데요? 네. 고정이 있나 봐. 야 좋습니다. 네. 타워 깨고 라인 하나 더 먹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셨네요. 네 지금 막 집중하셨습니다. 네. 기쁘름이 한 번에 따따따 좋습니다. 블루도 있긴 한데 자르반을 몰래 착한 자르반은 네, 착한 자르반한테 리쉬 조금 해주죠. 리쉬 하다가 기쁘름을 빨리 써가지고 리쉬를 하겠다는 네 리쉬를 하겠다는 그 마인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1 상승했거든요. 하다가 실수로 아니 일부러 빨리 써가지고 나는 너에게 리쉬를 하러 왔어 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건 너 거야. 네. 잘 모르죠 이런 거. 정치력 정치 싸움 저 굉장히 잘하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스태틱 편하네요. 네. 조금 모자라죠? 네. 도람 팔까요? 도람 파버릴까요? 팔면 나을 것 네? 같은데. 팔아버리죠. 좋습니다. 미드로 웬만하면 이제 궁극기는 제두궁 아니면 이제 레오나가 들어올 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응 보니까 그냥 이렇게 주문만 해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었나 봐. 게임 재밌게 해요 참. 브랜드 아이디가 박민철인가요? 만철이 백만철. 아, 만철이. 만철이. 어이구. 자 아직 5초 버텨야 되는데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고. 자 4, 3, 한 대만. 아! 아쉽다. 그래도 궁극기 다 돌았는데. 응. 숨 기다리고 아, 있었는데. 다리우스가 그래도 레오나를 3. 브랜드는 어. 하지만 대격병. 브랜드 저기 칼날불이 다 튕겨가지고. 와 덩크왕 다리우스. 한번 더 가나요? 간다 간다 간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거? 자 지금 머리 좀 아닌 것 같아. 구체를 못해요. 구하드기 티보 더블킬. 티보 더블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고속 연사포를 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드. 네. 어우 브랜드 궁이 칼날불이 다 터져가지고 와 아 잘났다. 야 역시 브랜드입니다. 다리우스는 노빠꾸 저 대표적인 노빠꾸 챔피언이거든요. 그럼요. 다리우스 앞으로 가야죠. 칼날불이랑 골렘을 먹읍시다. 근데 이블린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스킬을 모르겠어요. 궁만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이블린 아까 킬이 하나 튀어나왔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그쵸. 궁을 쓰면은 궁 쓰고 뒤로 돌아가집니다. 아...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가지 좀 바뀌었는데 칼리스타 바텀 이거. 네 뭐야 점화? 점화 온 거죠 지금? 뭔가 거기다 이제 장치고 뿌려줄게요 바로 옆에. 네 칼리스타 이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템이 잘 이길 수 있죠. 근데 위에서는 지금 또 서포트에 서포트 1대1 뜨고 있고 칼리스타도 합류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 가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게임 정말 재밌게 하고 브랜트 죽었고요. 자 그래서. 왔어요 제드가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도 뭐 그냥 서로 암살 대전이 거기서 누구 와요? 조심하시고
물약 하나만 빨죠. 물약. 자, 미드 그냥 가줄게요. 이거 미드 가면 이기거든요. 가고 있음 핑 한번 찍어줘. 우리 팀 용기 생기고. 오, 양 좋다. 네, 좋아요. 다리우스와 이제 쌈싸먹기 전략으로 다시 올라갔어. 레오나 들어가면 되는데 자르반은 그런 거 모르겠죠? 자르반이, 자르반은 지금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모르죠? 그쵸, 잘한다. 탈론이 용기 줬고 옆에 티모, 뭐야 이거? 자, 티모 티확진? 뒷부름이 빗나갔고 레오나 공 가능해야 돼요? 자, 레오나가 공을 쓸 것 같죠? 안 쓰나요? 아직 여기까지. 다음 웨이브에 가능할 생각하시고 자야가 저항력이 좀 있습니다. 탑 웨이브는 밀어 넣었고요. 체력이 많지는 않은데 팀이 아, 할 생각이 아니에요. 없어서 네. 뒤에 이블린 잡네요. 이블린? 네. 이블린은 잘 가고 레오나 궁 항상 생각하시고 그래? 다리우스가 14레벨? 오. 와 태미? 와 든든 든든 그 자체. 자, 스태틱으로 자연을 딜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걸렸어요. 들어왔는데 이블린 뒤 있죠? 이블린은 그냥 갔고 네. 제드 와요, 제드 와요. 궁으로 피해주시고 좋았습니다. 피하고. 정렬 피해자 좋아요. 뒷부름이 아껴놓을게요 지금. 어차피 냅둬도 우리 팀이 그냥 덩크 바론핑, 바론핑 10개 바론핑 10개 제발 우리 팀 2차 밀고 바론 가면 돼. 2차 밀고 바론 가자. 바론 바로 억제기 갈 것 같죠? 갈리나요? 억제기 가네요. 네. 좋습니다. 억제기도 뭐 좋죠. 저희는 바텀 밀러 갈까요? 자야는? 자 바텀. 억제기 후 바로는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네. 아 이거 바 이거 그냥 블루만 먹죠. 블루만 깔끔하게 블루만 먹고 우리 팀이 바텀 밀기 냅두고 저희는 블루 먹고. 그렇죠. 집 갔다가. 네. 빨리 우리 팀 칼날부리 먹고. 안 됐다! 아, 와! 얘 그 또 먹냐? 설마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솔직히 아... 평생 욕하시죠? 평생까지는? 집을 안 갈 정도로 지금 멍 때리겠죠? 사실 그러니까 저게 어차피 바텀은 아군이 미는 거니까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블루를 먹겠다는 건데 그쵸? 그거를 홀라당 빼먹네요. 뭘로 갈까요? 네! 네. 포도면사포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 게임 재밌게 하는 친구예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건들면 폭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냅둬야 돼요. 적어도 메다인은 안 갔잖아요. 시야석 간 게 어디예요? 버섯밭이다. 네. 칼날부리 먹고 늑대까지 먹을게요. 지금 아직 할 거 없으니까 늑대 또 그때도 가서 먹고. 원래 이런 정글 같은 거 빼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정글은 이제 정해진 파이니까. 정글들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레벨 경험치 굉장히 높아. 이거는 우리 탈론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네. 싸우고 있어요. 저 싸우고 있으니까 한 명 하러 가고. 자, 다리우스가. 아이고 브랜드 죽었고요. 헬로도 넘어갔네. 로 넘어갔어요. 아 대격변 나이스. 그대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일단은 다리우스가 와야 되거든요. 일단 다리우스가 총대장이기 때문에 갑니다. 네 다리우스가 왔으니까 다리우스가 가자입니다. 그러면 빡딜하겠습니다. 기프름에 한번 쓸게요. 네. 데미지 1000일 때 프렘 쏘셨네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 정글러가 스마를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솔랭에서는. 자, 그래서 고속연 사포까지 일단 나왔고 기다렸다가 그냥 갈게요. 포션 하나만 사가죠. 포션 하나. 좋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무한의 대검을 갈 거기 때문에 무한의 대검 간 다음에 수은 올리고 시미터.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나인투씨 위에 브랜드가 있어주니까 있어주는 척 하니까 그거 믿고 시작할게요. W 안큐 찍을까요 그냥? 아, 네. 뭔가 완전 마스터 안 있으면 조금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네. 3개 아니면 조금 차라리 마스터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뭔가 이런 거에 그렇군요.
쓸데없이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 이블린은 계속해서 죽어주고 있고 이제는 또 이 자야가 딜이 나오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한 3대1 네. 가능하거든요. 저항의 비상도 있고.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 멋있는 저항의 비상을 보고 싶네요. 노력 한번 지금까지 멋있는 거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싫어요. 그치,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아, 그런 건가요? 네. 자, 네. 게임 이기겠는데요? 네. 네. 황타 두 대, 두 대만. 네. 어, 이거 죽나? 죽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냥 쓸걸. 야, 멋있는 거 보여준다. 야, 와, 뭐야? 아이, 다리우스는 바로 한번 이거 해줘야 되는데. 하! 이거 딱 올려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끝날 것 같죠? 바론 버프도 아직 있고. 이야, 이블리, 이야. 이야, 뭐 이렇게 똥침이 있나? 어, 따라왔다. 빰마, 와. 다리우스의 하드 캐리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 타워 파괴. 이게 낙뱀소커가 깨지네요. 아, 넥서스까지 하게 되면서 GG. 2승 1패. 무난한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버스 탔어요. 디냥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안 보고 싶은데. 아니, 버스 한 판은 원래 디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판을 봐야 됐는데. 아니 아니요, 이번 판 디냥 한번 보시죠. 디냥 얼마? 디냥 얼마 예상하시나요? 13,000이요. 보도록 하죠. 그래프에서. 어, 와! 와! 뭐야? 점프로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이, 몇만 판을 했는데, 딱 나오지, 사이즈. 아니, 몇만 판까지는 아니잖아요. 몇만 판 했죠? 한 2, 3만 판 했죠. 진짜요? 아, 스크린까지 포함한 네. 2, 3만 판 했지. 아, 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어, 정확하게 13,000. 네, 이렇게 해서 자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분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굉장히 아, 고맙습니다. 네, 상투적이고 개인... 틀에 박히고 뻔하고 너무나도 그렇죠. 어디 가나 누가든 무난한 발언 감사합니다. 굉장히 성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네, 해주시고 또 레이디스 그 실버리그 다음에 또 있으면 나올 예정. 그때 이 시절에 지금까지는 네. 팀 같이 했던 팀 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네, 그렇죠. 기회가 되면 또 나갈 네. 것 같네요. 또 한마디 또 해주시면 네. 그럼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실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쁘시고 네. 네, 좋습니다. 그 재밌었고요. 네, 너무 좀 더 카메라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안 그런 척 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아니요 이거 버릇이에요. 수전증도 아니고. 아니 아니 노력 많이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아,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 그리고 그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피디님?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아,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시 또 제가 백수가 네. 아, 완전 끝은 아니고 한번 컨셉 중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방송이 많이 있어가지고 롤바타는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쉬고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쉴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저를 볼 수 없습니다. 네, 쉬게 되었습니다. 클럽 시리즈 끝나면 저를 못 봐요. 네, 복은 뭐 별로 관심 없고요. 자, 저희 그러면 클로징 멘트 하면 이제 그 기린루님이 그 화면 보시고 뭐 매력 발산 뭐 이런 포즈 뭐 어떤 거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오래 잠깐 쉬었다가 롤바타 재밌는 롤바타로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롤바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롤바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죠 이거? 안녕. 안녕. 들어가요. 마무리.
마누라 키안타키야.